안녕하십니까, 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작업 중에 타일 디자인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부조 타일이 있고 전사 타일이 있는데, 오늘은 전사 타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일 시공 부위를 감안해서 컨셉을 잡고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인이 확정되면 부위별 전사지를 발주해서 제작을 합니다. 이 전사지는 도자기 안료를 사용해서 실크스크린으로 제작을 합니다. 물론 프린터 인쇄 방식도 있는데, 대량으로 할 경우에는 주로 이 실크스크린을 활용을 합니다. 제작해온 전사지를 몰드를 만듭니다. 먼저 몰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커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온 전사지를 몰드를 놓고 커팅을 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커팅된 전사지를 물에 잠깐 담궈둡니다. 그러면 바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된 전사지를 타일 위에 잘 올려놓고 기포가 안 생기게끔 잘 밀착을 시켜줍니다. 저렇게요. 이렇게 해서 타일들이 탄생을 합니다. 저 모자이크 타일처럼 아주 여러 개의 디자인이 모여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맞아야 되겠죠? 이것이 현장에서 시공이 되면은 이런 식의 작품으로 탄생을 합니다. 뭐 칼라도 가능하고 사진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사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이런 머그컵 같은 데서 볼수 있죠. 판촉물로 활용을 하고 행사 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도자기를 다 만든 뒤에 재벌 소송까지 다 끝냅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글씨를 넣고 다시 한번더 구워 주는 거죠. 삼벌이 되는 겁니다. 한 800도 정도를 사용합니다. 유리로 할 경우에는 한 600도 정도로 하고요. 일반 타일들도 다 전사 방식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씩은 다 틀리겠지만 다 전사 방법을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판촉물들, 감사패라든지 공로패 이런 것들도 같은 방법으로 제작을 합니다. 일반 업체들 하는 거와는 좀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쓸 수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켄입니다.